5월 정교인 신앙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소망하는 수양회가 되길 바랍니다. 4월 30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사도행전 BT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T를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학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 성인세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박이삭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목양국 간담회가 5월 3일 수요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지역장, 목자, 예비 목자께서는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월 5일 금요기도회는 제주도에서 신앙수양회로 드리며 영상 송출됩니다. 다섯째, 5월 7일 주일 예배는 통합예배로 10시에 드립니다. 버스 운행 하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 신앙수양회 출발 시간과 장소 안내 드립니다. 광주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 빛골 노인건강타운 내에서 출발합니다. 5월 5일 오전 5시 30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전 9시까지 광주공항으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